포르쉐. 포르쉐란 이름 석자만으로 또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고요. 모든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로망이자 꿈이었습니다. 특히 9.11은 모든 어린이의 방에 포스터가 붙어 있을 정도로 저 또한 그랬고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930, 930 터보를 잡지에서 처음 봤어요. 이제 국내에는 들어오지는 않을 때였었고, 잡지에서 처음 보고, 이게 보통 스포츠카랑 달리 개구리처럼 생긴 차인데, 뭔가에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언젠가는 911을 사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누구에게나 포르쉐는 어렸을 때부터 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동차입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언젠가는 막연하게 911을 사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자라났어요. 중학교 때는 심지어 밤에 꿈을 꿨는데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까만색 911 터보 엉덩이가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갈까 봐 이제 그걸 붙들고 잠이 깼던 그런 꿈을 꾸고 그랬었는데, 저 또한 어렸을 때 방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거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꿈은 어느 순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911은 나에게 있어서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911에 앉는 순간에 나는 이미 20, 30대로 돌아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힘을 쓰고자 하면은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나의 젊음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 911의 모델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한테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젊음을 주는 에너지. 머리는 휴가지만 항상 이런 차를 타고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부터 이 차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 분명히 있고,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트랙에 가서도 차에 뒤지지 않는 그런 911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스포츠카 포 데일리 유스라고 합니다. 또 안전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또 내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스피드감과 마치 맨발 맨손으로 땅을 짚고 뛰어가고 있는 듯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포드 스포일러가 아주 저는 특이한 장치라고 생각이 돼서 바퀴나 셔시에서 전해진 느낌이 바로 내 몸하고 손하고 발에 느껴지고, 저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포르쉐가 어느 순간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었고요, 지금은 이룬 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도 잘 안 놀아주는데 늘 손만 내밀면 같이 놀아주는 장난감이기도 하고요. 1세대 모델인 901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911의 원형이고 50년 가까이 유지된 모델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네, 그 디자인이 그 개구리 형태로 돼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변함없이 막상 물어보면, 와, 지난번 모델도 거의 모든 걸 완성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모델이면 또 진짜 놀랍게, 왜냐면 힘도 좋고 또 차도 좀 더 넓어지고 커지고 파워풀해지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바로 전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받고 움직이면 차가 바로 받아들여서 내 몸의 일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모델을 좋아해요. 그 어떤 차보다도 이제 최고의 차를 맨몸으로 뛰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내 밸런스가 잘 잡힌 차고, 저는 911 운전석에 앉아서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 편안함, 그리고 항상 매일같이 살 수 있는 차로서는 아주, 원래 이런저런 이유 없이도 911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주 좋은 차로다가 드림카고요. 영원한 드림카고. 큰 아들이 23살인데 운전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911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세대 차이를 넘어서 가지고는 내 아들한테 야 같이 놀러 갈래 그랬을 적에 늘 다른 약속을 캔슬하고 같이 놀러 갈 수 있게 해주는 대개체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911을 구입한 계기는 어느 순간 저희 집사람과 딜러를 방문했을 때, 사실은 911을 사려고 갔던 게 아니라 카이엔을 구입하러 갔었습니다. 굉장히 우연치 않게 뒤를 돌아봤을 때 저한테 눈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911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검정색 카레라 4S였죠. 처음 받는 순간, 아 이거다. 이거를, 이 차를
구입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업을 했고 3개월 기다려 그 차를 받았을 때 딜러를 나서서 눈길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